상주 군위 의성 청송 국회의원 재선거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구가 합쳐져 지역이 넓고 후보도 많아서 누가 어떤 공약을 내놨는지 파악하기가 힘든데요. 투표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공약을 정리해봤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상주 군위 의성 청송은 모두 농업에 기반한 지역인데 농촌을 살리는 해법은 달랐습니다. 기호 1번 민주당 김영태 후보는 각종 직불제 금액을 올려서 사실상 농민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겠다고 했고, 기호 2번 한국당 김재원 후보는 농업 보조금 제도를 개혁해서 필요한 농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호 4번 바른정당 김진욱 후보는 도시에서 찾아오는 농촌, 행복한 농촌을 공보사항의 공약으로 밝혔고, 기호 9번 무소속 성윤환 후보는 농업소득만으로도 먹고 살도록 농업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4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김영태 후보가 경북대 본부 상주 이전을, 김재원 후보는 철도 고속화 조기 실현 및 완공, 김진욱 후보는 도농 도로교통망 획기적 확충, 성윤환 후보는 수상 레포츠 단지 활성화를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대구 통합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김영태 후보가 현재의 연간 250만 명에 달하는 대구공항 이용객이 담보된다면 이전 찬성, 김재원 후보는 찬성이 되든 반대가 되든 군위 의성 군민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 성윤환 후보는 공항 이전 효과가 크기 때문에 주민 동의를 전제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김진욱 후보는 연락이 안 돼 입장을 듣지 못했습니다. 기호 6번 코리아당 유승구 후보는 북진 통일, 국회 해산, 헌법재판소 해체, 족보청 설치 등의 독특한 공약을 내걸었고, 기호 7번 무소속 배익기 후보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국보 1호 지정과 지역사업 도모개선위원회 구성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